아침 몽골 게르 그리고 아침 햇살 맞으면서 저도 씻으려고 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씻는 중입니다. 이번에 몽골 여행 첫 얘기 꺼낸 게 나니까 주최라고 해야 되나? 주최자. 주최자입니다. 대빵님. 네, 대빵님. 야, 네, 대빵님. 예. 와. 기대해 주세요. 네. 몽골이다. 3시간 반 비행했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뭐 300시간 비행한 것 같아? 아, 근데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했다, 이거. 오호. Hello. Welcome to Mongolia. 제가 두 달 정도 있었는데 정전 한 8번 갔고 집에서요? 네, 문서 한 3주 안 나오고 아하! 맞아, 참고로 오늘 묵는 숙소가 수도시설이 없대요. 네, 그래서 이 공항 안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쾌적한? 네, 가장 쾌적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네, 모르겠다. 일단 가봅시다. 드디어 마을이다. 잠깐 이제 오늘 저녁에 저녁 해먹을 거랑 씻을 게 없기 때문에 대용량 물 사러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몽골 마트는 처음이다. 대박 큰 마트. 오, 와, 열 이마트인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야 이거 뭔데? 뭐죠 이건? 몽골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아니라 몽골인데, 예, 몽골 맞는데, 몽골 맞는데 LG랑 삼성. 왜 이래 낯이 있냐? 카스도 있네. 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몽골 분들한테 되게 인기 많아요. 오, 1,700원. 그럼 싼 거야? 1,700원은 거의 비싼 것 같은데 한국이랑? 아, 비슷하다. 와, 무려. 한국어가 적혀있다. 짜릿하게 즐기는 고발효 맥주 500ml. 야, 김치 불닭볶음면은 뭐냐 이거. 3,989.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맛 아니야? 와,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것들이 많아. 그니까 신기하다. 추출용으로 따로 만드나. 어, 불타는 고추짬뽕 뭐 이런 것도 있고. 맵고 시원하다. 에, 불닭볶음면 냄새 얜 뭐지? 야, 약간 짬 냄새가 나는데. 한국 롯데 인터내셔널 주소 홍콩. 아, 롯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홍콩에서 만든 그런 머시게인가 봐. 아하. 그래서 4,999면은 얼마야? 전부 다 우리나라 거. 여러분 여기 몽골인데요. 와. 큰 거 한 병 우리 이거 충분할 것 같은데 보드카라고. 응응. 그 이거 유명하다고 막 하던데. 그쵸 그쵸, 이거 사슴 그려진 거. 응. 이거 한 병만. 이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술 안 마셨어. 35,799 투그릭이면. 아아 그래 이것도 나 봤다. 얘도 많이 먹고. 이거는 병이 예뻐서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시고. 오. 와 귀엽다. 이거 술좀 예뻐. 그니까. 이거면은 14,812. 15,000원. 15,000원. 오, 오 싸다. 그 여기가 제일 싼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시골로 가는데 시골만 들어갈 때 물가가 더 비싸요. 여기가 살 거면 오늘 거의 사는데. 맞네.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급 모으는가? 30만 투구리. 와우. 13만 원? 우리나라에서 이마에 샀으면 얼마야? 한 20만 원 나오지 않나? 20몇만 원? 저 반토막 났네. 그니까. 아, 참고로 여기 마트 맞은편에는 짜잔! 몽골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만달굽이라는 마을이라고 하네요. 도시랍니다, 도시. 고층 건물이 없다, 고층 건물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랑 맛이 다르네. 어때? 아, 맛있다. 응. 뭔가 응가 잘 나올 것 같은 맛이야. 응. 아, 쾌변하자. 응, 쾌변하자. 잘 나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오, 번개. 응? 번개 떴다고? 어. 이런. 방금 쫙 올라왔어. 안 돼!
아 진짜 태풍 피해서 왔더만 여기서 또 이렇게 비 오면 불편한데. 몽골에서 이런 날씨가 흔한가요? 아니요. 그래도 이게 날씨가 안 좋았다. 그 와중에 뮤비에 철없고요. 네. 됐다. 어, 근데 제 이 앞에 바로 숙소가 있거든요. 안 보인다. 어디? 아 이거 될 것 같아. 아 진짜 이 하늘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쉽네. 아, 지금 별이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재영이 사진 받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은하수 사진, 은하수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진짜 고개를 꺾지 않아도 별이 진짜 눈앞에 또 보이고 그냥 너무 좋아요. 사방에서 딱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김치찌개요? 대접으로 좀. 근데 별로 입맛 없었는데 냄새 맡으니까. 그러니까 확 간다 지금. 참. 밖에서는 비가 오고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고 낭만 넘치는. 비는 안 새서 다행이다. 여기 지금 뚝뚝 한 방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럴 수가. 아 맞네. 떨어지네. 위에 떨어진다. 위에. 아 누가? 아 지금 내 얼굴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 받아줄까요? 아 잘했다. 잡사 잡사. 야 진짜 이런 이래 보니까 MT 온 것 같다. 몽골 MT. 여기서 해외 같지 않아. 그것도 몽골이 이끌인 거. 몽골 첫끼가 몽골. 보호색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와. 나 지금 샤워 중인데? 아침 몽골 게르 제가 묵었던 게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리고 아침 햇살 맞으면서 저도 씻으려고. 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씻는 중입니다. 수도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너무 부셔. 잠시만. 얘 뭐 하는 거야? 얘 기다려. 나 이거 찍을래. 찍을래. 지금 등 밀고 있는 거야. 이 오붓한 장면을 봐라. 아 이거는 아 지금 다들 야 자연인 다 됐다 우리. 야 어떻게든 까보려는 의지. 진짜 자연인 자연인. 야. 오늘은 별로 이동을 안 한대요. 5시간. 그거 이동을 별로 안 하는 거래요. 식사가 왔다. 식사가 왔다. 와. 갬성 쥐린다고. 잡사. 많이 잡사. 말투 개치인다. 오케이. 나 설레빵. 아, 예, 오빠 카메라 가리지 말아줄래? 바얄라. 안녕. 바얄라. 바이 바이. 사강 소보라가 갑니다. 혹시 야. 컨셉 훨씬 좋아. 절로 쭉 가면 있는 것 같거든요. 설명 듣기로는 원래 여기가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다였는데 그 물이 어떤 계기로 증발이 돼서 지금은 돌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멋있게가 있다고 하네요. 아, 눈부셔. 아 진짜 선글라스 필수다. 와 그늘이 없으니까 아 선글라스가 필수인 필수. 그러나 쓰지 않는 멍청이나. 하! 아 진짜. 와 현지인이겠지. 오토바이. 나도 오토바이. 개인적으로 오토바이 로망이 있어서. 와. 효. 개쩐다. 일로 좀 더 가면은 더 쩔 것 같은. 야 이게 중앙아시아의 사막이구만.
야,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아니 솔직히 내가 예전에 중동여행 하면서 사막을 볼 만큼 다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확실히 중앙아시아의 사막은 뭔가 다채롭네. 패턴이 뭔가 또 보는 맛이 있네. 야, 뭔가 외계 행성 같기도 하고, 이 앞에 보면은 약간 울긋불긋 막 이렇게 산같이 동산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뭔가 공룡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공룡 나올 것 같지 않나? 공룡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니까 저기서 푹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 갑자기 달려올 것 같은. 브라키오사우루스. 와 이건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눈으로 다 봐. 아, 아 그래서 와 여기서 텐트 치고 많이 잔다는데 여러분. 와 캠퍼들 완전 이 오면 환장하겠는데. 미쳤다, 낭만 개쩔겠다. 와 저런 데서 캠프 그 뭐야 파이어 하면 와. 와 일로 지금 트레킹을 한다고. 아 난 솔직히 이쪽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또 트레킹 해가지고 내려간다고 하시네요. 내려가 보아요. 조심조심. 이게 내려와서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 제 뒤는 이런 느낌이고요. 야 미쳤다. 4명이 올라갈 수 있대요. 4명이요? 네. 일단 독사진 찍고요. 혼나고. 네. 와 멋있다. 와. 몽골 자연을 본 느낌. 광활하다. 그 단어를 자연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아닌가. 몽골은 특히 엄청 고생해서 여행지를 찾아가잖아요. 기본 7, 8시간이거든요. 솔직히 많이 열악해요. 물 없제 전기도 잘 안 되고 인터넷도 많이 불안정하고 이동할 땐 아예 안 되거든요. 고립된 것 같고 진짜 그 순간만큼은 진짜 답답하고 뭐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 7, 8시간의 고생길을 쭉 가다가 딱 한 번 이런 여행지 와가지고 숨통이 탁 트이는데 그 숨통이 말도 안 되게 시원한 거. 그 말도 안 되는 그 숨통이 트인 순간이 기억에 엄청 남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몽골에 실제로 있을 때는 별 생각 안 들었는데 이게 약간 잔상같이 남아가지고 계속 생각나는, 그 7, 8시간 동안 봤던 그 초원이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 겁나 신식이다. 현대식. 그러니까. 21세기의 그 양치기 소년, 은하, 말치기 소년이라 해야 되나? 말치기 소년이 말 모는 방법.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오. 와. 숙소가 퀄리티가 확 높아졌네. 오, 약간 푹신한데? 오. 야, 베개랑 이불이랑 다 있네. 아니 어제 잤던 게르는 완전 나무 판자에 천 덧댄 그런 느낌인데. 와 대박이다. 저기 지금 탁자도 있고 여기 옷걸이도 있고. 이거 화로인가? 와 추우면 여기 화로 뗄 수도 있겠다. 게르를 나가면 말이죠. 아이고 짠. 대충 이런 뷰가 있고요. 대충 이런 뷰임. 그리고 여기가 숙소라는 거.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대박. 겹살이. 삼겹살이라니. 몽골에서 삼겹살이라니. 우리 집에서 평소 내가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잘 챙겨 먹는. 야, 오늘 이거 조지는 겁니까, 에덴? 오늘 이거 한 병 다 마셔야죠. 왓. 몽골 보드카. 우리 컵 닦아남. 들어가. 야호. 연기 올라갑니다. 맛있겠다. 이런 삼겹살 자체 진짜 오랜만에 먹어. 오랜만에 먹는다. 배고팠어.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뭔가 고기가 쫀득쫀득하네, 그죠? 맛있다. 나이스. 헬로. 헬라. 징기스칸. 헬라. 헬라. 냄새 맡아. 머리 없잖아. 와. 부드러워요. 접시에 소주를 너무 많이 넣어. 알콜. 알콜 그 자체. 백도주랑 겁나 강해. 그러니까 소주인데 도수 겁나 센 소주 느낌. 어 맞아. 나 좀